자, 그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서 양식을 USB에 줘요.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와이파이하고 비밀번호 입력해라. 왜냐면 여기 뭐 터치스크린도 아니고 이거 와이파이 SSR, 그러니까 와이파이 주소를, 그러니까 와이파이 명을 하고 비밀번호 적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럼 못 적으니까 그냥 텍스트 파일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양식을 보내고 컴퓨터로 텍스트 에디터 열어서 와이파이 그 SSID하고 비밀번호 접속 넣고 그 다음에 뭐 USB로 로드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지금 프로세서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알아서 입력을 했어요. 이 로드 크리덴셜인가 그거 하면 돼요. 이렇게 하고 IP 주소가 생성이 됐어요. 이래서 이제 프로사 커넥트를 쓸 수가 있어요. 와이파이로. 그래서 불편하게 USB를 왔다 갔지 하지 않고 뭐 이더넷도 돼요. 이더넷도 프로사 링크가 되고 이더넷이 속도가 안정적이고 빠르죠.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여기 지금 이렇게 떠 있고요. 네트워크 상태를 한번 볼까요? 아까 네트워크 아까 봤구나. 네트워크 하면은 프로사 링크를 이네블 돼 있고요. 유저 메이커하고 파스워드 이렇게 적혀 있네요. 프로사 커넥트도 이네블 시키면은 프로사 커넥트하고 뭐가 다른 거지? 스탠더스 애니 프린터 투 커넥트 뭐 코드를 받아 보네. 일단 제 프로사 링크에서도 오 QR코드가 있구나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. 아 저는 NK3를 그 라즈베파이 피콘가? 그 W0 써가지고 프로사 커넥터를 다 연결해놨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대 보이고요. 이건 추후에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엑셀 추가하고 코드. 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나 보네요. 그럼 코드를 알아야지.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고 저기 지금 연결해서 떴거든요. 프로사에요. 자 지금 오프라인 돼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뜨지? 연결을 해라. 연결돼 있네요 지금. 이제 센서 까보고 들어오는데 오 지금 Z축까지 다 읽어요. 대시보드에 있고 프린터 큐 프린트 히스토리 카메라. 오 카메라를 추가를 할 수가 있나봐요 추후에. 좋네. 프로사 이거 그것도 될라나? 0.6 노즈 쓰고 카메라. 오 나중에 이게 추가하면 되겠나. 뭐 카메라인 줄 몰랐는데 아무튼 프로사 커넥트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자 이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. 프린트 벤치 한번 해볼게요. 벤치